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미친 듯이 저희 머리통과 어깨를 마구마구 내리치는 따사로운 날씨예요. 이런 날에는 뭐니뭐니 해도 저십대 반주를 먹어서 꽐라가 되고 싶다. 뻑이야 뻑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 귀중하게 저에게 주어진 하루 알차고 보람되게 쓰기 위해서 오늘도 또 카메라를 든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준규예요. 이 차량은 2003년 벤츠 E320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했고요.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많이 헐거워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수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수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외관 이 벤츠 E320 차량은 제 채널에서도 거의 뭐 단골 손님 수준이에요. 자주 구입하고 뭐 사도 이제 신비롭지도 않고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와 이 차가 얼마짜리 도대체 무슨 차야 라는 호기심도 가득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E320이야 지금은. 자, 이 차량 저 정말 궁금하긴 했는데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맨날 차량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차량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을 봤을 때 대부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저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돈으로 본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내가 너무 물질만능주의에 너무 노예인 것 같고 사실 돈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그냥 뭐 어떤 구수 상품 나의 이익을 창출해주는 뭐 그런 친구 정도로밖에 사실 보이진 않아요. 자, 이거 지금 뭐죠 이거? 가끔씩 차에 보면 이런 국물 같은 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새똥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봤어도 가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봤어도 이런 게 새똥 계열은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차에 흰색으로 묻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누가 우유를 뿌린 건가? 이것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실 수 있으세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을 추첨해가지고 제가 블랙박스를 좀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긴 여정이 거의 끝났어요. 집도 정리가 되고 이것저것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블랙박스 나눔도 하고요. 이것저것 매뉴얼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의 계절이죠. 이렇게 뜨끈뜨끈하면 이제 블랙박스 탈착하기가 정말 쉬워요. 이제 겨울에는 블랙박스 탈착을 겨울에는 블랙박스 탈착 영상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안 떨어져요. 블랙박스가 차대에서 떨어지질 않은 이 망할 놈들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름은 그야말로 이제 블랙박스의 계절입니다. 노긋노긋하니 햇볕 아래서 이 3M 테이프들이 양면 테이프들이 딱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 거리죠. 좀 보세요. 벌렁벌렁 거리죠. 이런 식으로 열에 해가지고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때 우리는 그때를 노려가지고 블랙박스를 탈착해야겠죠. 자, 올 여름도 신나고 재미나게 땀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눔해드릴 블랙박스 많이 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03년 벤츠 E320 차량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야, 이 세상에서 야, 찍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특히 혼자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야, 이렇게 실성한 듯이 미친 듯이 웃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이렇게 놀라워하는 이런 유튜버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좋아요. 기분도 좋고요. 날씨도 따뜻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온몸에 엽록소가 미친 듯이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전면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파손이 됐죠. 일단 전면부 어떤 외부의 충격. 쉽게 얘기하면 뒷차가 후진하다 박았던 거 아니면 이 차가 스스로 전진을 하면서 박은 그런 충격의 흔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완전히 파손됐어요. 덜렁덜렁 그래요. 여기도 보게 되면 다 크랙이 가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파손돼가지고, 범퍼의 기능을 좀 상실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E320의 범퍼네요. 자, 전면부 그릴. 이게 맨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봤을 때는 막 멋지고 이쁘고 그랬는데, 몇 대 보다 보니까 너무 올드한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신선한 맛? 예전에 우리가 K5 봤을 때 딱 신선했었잖아요. 지금 이거 봐봐. 유물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야, 2003년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센세이션한데요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자체가 차마 쓰기가 민망할 정도의 퀄리티. 즉 안 이뻐. 이제는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 할아버지 차? 아니 뭐 그냥 할머니 차 정도의 느낌이 나는 2003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16년 전에 차량이니까 뭐 그것도 그럴 것이겠죠. 자, 전면부 에어덕트 부분이 배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유리 뭐 깔끔해요. 자, 여기 무슨 LED 전구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무적 감지 센서인가? 이 뭐죠? 이게 가끔씩 저런 식으로 무슨 LED 같은 게 박혀 있는 국산 차들도 있어요. 비싼 차들은. 근데 저게 무슨 기능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옆에 스포츠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아무래도 스포츠 같은데요. 자, 옆에는 항상 보면 느끼는 거지만 무슨 보고 아니면은 그 물고기 한 마리 여기 그냥 붙어 있는 느낌? 야, 어떻게 무슨 보고 귀? 이 백밀러가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벤츠 이 당시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일체감이 아니라 옆에서 그냥 이 뭐라 백밀러로 갖다 그냥 쑥쑥 쇼는 느낌? 야이 뭐 하여튼 볼 때마다 이래요 얘는. 볼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볼 때마다 무슨 보고 같이 생겼어. 자, 측면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히 외관의 스크래치라던가 뭐 데미지의 흔적 등등 혹은 부식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는 말끔한 상태네요. 아부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어. 요런데 살짝 아니네. 죄송합니다. 외제 차들은 대부분 부식이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부를 쭉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쭉 보게 되면, 부식 뭐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해야 되죠. 전무 아래. 그쵸? 전현무 아니고 전무죠. 부식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면 쭉 보도록 할게요. 2310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언제나 봐도 이 설레이는 벤츠마크. 아, 이 벤츠마크 진짜. 아니, 돈 벌어서 나는 언제 벤츠 타는 거야, 도대체. 저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죠. 나는 돈 벌어서 외제차를 사겠다. 그렇다 보니까는 연봉 5천, 6천짜리 분들이 카푸어가 되고, 그런 분들이 외제차를 끄는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조수석 보도록 할게요. 유지가 됩니까, 근데? 유지는 되겠죠. 근데 삶이 지금 윤택하고 그러진 않을 건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푸어가 아니니까요. 자, 이 사이드 스텝이 구멍이 나가지고, 쥐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어떤 충격에 의해가지고 구멍이 뚫리면서 그 구멍으로 지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구멍이 너무 작아. 그러기에는 바퀴벌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자, 타이어 마모도 상태 굉장히 좋아요. 한 50% 정도는 남아있고요. 이 휠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렇게 안 이쁘지? 아, 예전에 2320 찍었을 때는 우와 뭐지 이렇게 막 놀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이런 표현은 좀 외람되긴 하지만 그냥 꼰대. 너무 예전 차다 뭐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벤츠 E320 차량이네요. 자, 본네트 개방시켜 가지고요 이 친구의 심장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우야, 날씨가 너무 따스럽다. 야, 이 본네트를 또 어떻게 여는 거냐 이 친구야. 야, 볼 때마다 헷갈려. 잠깐만요, 본네트가 어디 있지 도대체? 여기 있니? 연 트렁크 같은데. 야, 하만카돈. 야, 이 당시만 해도 하만카돈을, 야, 어디 있니 본네트 여는 거야. 아, 이거 또 창피해지네. 여기 있다. 항상 보면서도 헷갈리는 이 본네트 장치, 빨간 장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자, 앞에 숨어있는 본네트 배꼽 스위치가 나옵니다. 배꼽처럼 튀어나오는 요 스위치. 자, 요거죠. 초창기 영상 찍을 때는 이런 것도 정말 생소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단지 본네트부터는 찾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자, 이 엔진 구조 자체가 이제는 우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엔진 구조 자체가 이제 4륜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보다 좀 차량을 많이 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받아요. 중고차 수준 박중기야, 너는 너무 무식해. 넌 나한테 배우겠어. 넌 나의 가르침이 필요해. 하고서 장문의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장문의 카톡 혹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습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식이 여기까지 왔어요. 요 차량은 4륜 엔진이에요. 그래서 요런 구조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뭐 로켓 8처럼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 건 뭐 바람을 빨아들이는 장치겠죠? 바람을 호이호이 빨아들이면서 어떤 엔진에다가 미친 듯이 공기를 분사시켜주는. 이거 뭐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빼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계단의 장치가 아니라고. 자바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바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빼기는 쉬운데 이게 눕기가 이렇게 어렵지? 잠깐만요. 이거 자꾸 고장 된거 아니야? 됐다. 이런 식으로 빼기도 쉽고 눕기는 좀 약간 어려운 그런 흡기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이 고래등, 이거 워셔액이죠. 워셔액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는 거야. 이런 거 누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아니, 벤츠 보면서 이거 뚜껑 열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튜버가. 그쵸? 우린 이런 걸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배터리 인 트렁크 해가지고 이 안에 배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위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16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여기서 오늘 방열, 방음 장치가 이렇게 너덜거리면서 본체에서 이탈되면서 약간 너덜계열로, 안녕, 나 너덜이야. 이런 너덜계열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건 뭐죠? 에어클리너 같은데, 잠깐만요. 그리고 우린 이런 걸 보는 거야. 아니네. 에어클리너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때 보면 여기 또 배터리 장치가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이렇게 다 거치되어 있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휴즈 박스가 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뭐지? 얘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장치가, 뭐 브레이크랑 관련된 건가? 이게 뭐지? 스티커를 다 떼어놔가지고 뭐야? 빌스테인이라고, 일단 빌스테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빌스테인 뭐지?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아는 척 좀 해서요. 좀 모릅니다. 그럼 뭐 같이 오일통들 있고 군데군데 역시 벤츠 독일력의 기술이 많이 묻어난 걸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데는 엔진 가스켓에서 엔진 오일이 누유가 많이 있네요. 이제 이런 상태도 있고 컨디션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수출로서 이 차량을 찾아보게서 판매를 하신 거겠죠. 자, 닫도록 할까요? 아쉬워요? 아쉬워? 아쉬우면 내 채널에서 벤츠 E320 다른 차량들 검색하면 많이 있지롱. 자, 보네트 닫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서 후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가 뭐 트렁크 같아요. 트렁크. 자, 렁크 트렁크야. 열려라. 호이호이 뿅. 아, 뿅. 뿅. 아우, 그렇지. 어우, 왜 이래. 왜 이렇게 승천하듯이 열리지? 깜짝 놀라게. 자, 이 뒤에는 오리지널 벤츠 출고 당시에 받았던 넘버 플레이트. 아마 이쯤에 아마 껴 있었겠죠? 이쯤에 아마 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게 달려 있으면 전시 차량 아닙니까? 대부분? 발보아 어부? 아니 뭐야? 자, 일단 모르겠고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쓰다버린 차주분의 에탄올 워셔액이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비의 먼지털이기에 하지만 그 성능이 과연 효과가 발휘될지라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먼지털이기인데, 야, 이거 약간 좀 아쉽다. 너무 썩었어요. 일단 썩었고, 이 뒤에는 오리지널 벤츠 오리지널 벤츠의 밑에 깔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봐.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맨인 블랙들이 이거 쓰는 거, 이거 우주 잡을 때 쏭. 아이 챔피 순간 바이어가 보고서 이상한 부스를 찾아봤어요. 재밌겠다. 자, 일단은 여기 물총 같아요. 여기 물을 껴가지고 뭐 사용하는 물총 같은데, 이 버려진 걸 볼 수가 있으니 고장난 거겠죠? 자, 버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우, 숨이 너무 차요. 제가 마스크도 착용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숨이 차서 헐떡거리더라도 흥분해서 헐떡거리는 게 아니라 숨이 차서 헐떡거리니까, 야, 이거 여기 있네, 이거. 야,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잠깐만, 넌 잠시 후에 기다려봐. 와, 저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지? 자, 일단, 우린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 채널이 이런 건가? 너 뭐야, 이거 앨범인가? 잠깐만. 자, 일단 이거 여기 잠깐만 빼놓고요. 잠깐 보네트 위에 올려놓고 이 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자, 뒤에 배터리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특별히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유무는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키, 아무래도 자키 같아요. 자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스피어 전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뭐가 들어왔지? 아, 여기 시드 체인저가 들어있네요. 차카 내비게이션이, 죄송합니다. 시트 체인지가 아니라 카 내비게이션 장치.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트가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거 외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닫도록 하고요. 자, 뭐지, 이거? 자, 보도록 할게요. 뭐, 감사패인가? 잠깐만, 일단, 에이? 공갈? 여러분 보이세요? 우와, 이거 충격적인 내용인데? 와, 아니 이런 비밀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 이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우와, 진짜? 우와, 야, 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뻥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자, 이 친구 뭐죠? 우선 돗자리 계열 같죠? 뭐 깔아가지고 앉을 수 있는 돗자리 계열 같고요. 자, 이 물총 우리 할인이 갖다 줄까? 잠깐만, 이 물총이 가능하면 우리 이거 할인이 좀 줄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꼽아서 작동이 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보고 계세요? 여기 계세요, 거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저 우주 용사 같나요? 자, 일단 이 물총은 제가 좀 빼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갖다 좀 줘야겠다. 자, 일단 얘는 좀 여기 빼놓도록 할게요. 제가 집에서 작동을 시켜보고 작동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탄올 워시액도 잠깐 제 차에다 좀 넣도록 할게요. 요즘에 좀 힘들어요. 자, 이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 벤츠는 뒷좌석인데 이 차량 이 급이 여러분들 급이 아반떼급인가? 왜 이렇게 뒷좌석이 작지? 예상과는 틀리게 뒷좌석이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는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새가 지금 차에 있네. 다리가 달렸네. 얘? 너 다리가 왜 이렇게 귀엽니? 야, 다리가 너무 귀여운데? 다리가 귀여운 새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비비턴. 야,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 이런 것들 마리아 분들이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몇 개 없어요. 크게 의미 없죠. 자, 이런데도 뭐 있나 볼까? 시옹. 오. 잠깐만. 오. 잠깐만. 너무 뜯었나? 오,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거?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이야. 다시 끼면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시 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구멍 맞춰서 다시 끼면 돼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뒤에 뭐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일도 좀 없고요. 요즘에 좀 한가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많이 조우하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오래오래 찍고 있습니다. 자, 차주분께서 굉장히 좋은 시트. 요즘에 이 발판 이거 좋지 않아요? 저 3D 매트라 그러나? 3D 카본 매트? 뭐 알 수 없는 하이튼 저 매트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와, 얘 뭐냐 이건? 시트 뒤에도 찍찍이가 붙어 있네? 이 안에 오염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찍찍이가 붙어 있고 이 안에 가죽에 아닌 천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야, 이건 처음 봤는데? 이거 옵션이 뭐 들어간 차량인가 이게? 신기하네. 뭐 헤드레스니 왜 이렇게 뒤에 있지? 역시 벤츠만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또 헤드레스 되고 다시 앞으로 당겨서 하면 뒤로 하면 몰라. 어쨌든 헤드레스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뭐지? 망구슬이다. 신비의 구슬이 하나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제터리 안에 넣도록 할게요. 자, 뭐 특별한 거 없죠. 뒤에 우리나라 차 뭐 옵션 좀 좋은 차량들은 여기 다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늘막 기능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뭐 특별한 건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은 없네요. 외제차라 그래가지고 사실 연식이 2003년이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센세이션 기술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냥 예전 고물차예요. 내 고물차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오늘 기분이 약간 살짝 업이 됐네요. 자, 지금도 또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살짝 맛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의 키는 이런 식으로 순정키가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77,585km. 그 다음에 왼쪽에는 메모리 시트 같죠? 메모리 1, 2, 3 해가지고 시트 조절할 수 있는 거. 이 전화는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앞으로 제가 방송 중에는 전화를 무조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집도 힘들고요. 자르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원테이크로 지금처럼 쭉 가도록 할게요. 받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알 수 없는 신비의 장치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 기아 브레이크 밟고 이걸로 땡기면 퉁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빠지는 그런 구조네요. 지금 얘는 왜 안 들어오지? 들어온다. 메르세데스 벤츠. 너무 좋다. 여기는 뭐 외국 꼬부랑 글씨가 막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살짝 디지털 느낌이 나요.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무식하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올리면 여기 디지털로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이거 시트 풍향도 위아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간 시끄럽다, 너. 잠깐만. 시끄러워졌겠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냥 뭐 좋게 보려고 그래도 그냥 고물 옛날 고물차 같은 느낌이. 자, 요거 지금 요 버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예전에 요 버튼이 약간 제네시스 지금 나오는 제네시스 G80의 후미 비상등이나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자, 루밀러가 희한하게 거대하고 투박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SOS 버튼. 응급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 출동해 주는 건가요, 여러분들? SOS가 왜 달려있지?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미세먼지만 없으면 이 간지작살스러운 이 썬루프 열고 다니면 참 좋을 건데, 이 망할 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 뭐 남들은 혹은 혹자들은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야. 아니 우리가 무슨 닭대가리야? 아 답답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 활동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미친듯이 오고 있다고 지금. 그걸 직접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뭐냐 이거? 야 외국도도 있어. 야 잠깐 오마이갓. 야 여러분들! 와우! 야! 와, 야 이게 바로 중국 수출 박준규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어디, 잠깐 이거 어디에 놓지? 자 오픈, 뿅 변신. 아 여기 아니고 여기다 놔야겠다. 야 이것이 바로 중국 수출 박준규의. 와 외국도도 있다. 외국도 언니. 와 나 외국도 너무 좋은데. 어 뭐지 이거? 어디 나라지? 2006년 콜로라도 거네. 콜로라도 뭐야? 쿼터 달러면 이게 뭐 4센트 뭐 50센트 짜리야? 뭐지 이게? 일단 무슨 다이다 몰라 여기 어쩌 이제 빨지. 와 좋다 이건 뭐냐? 버려. 알 수 없는 버튼이 하나 있는 거 벌써. 그 여기도 혹시 일단 넌 들어가 봐. 일단 넌 들어가고 여기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아 이거 뭐 특별한 건 없네. 여기 알 수 없는 이 선 두 개가 배치돼 있네. 쟤는 뭐지? 잠깐만 한 다시 위를 좀 열어볼게. 오야. 자 받지 않도록 할게요. 아유 그만 좀 전화해라. 귀찮아 죽겠다. 형 촬영 중이다 지금. 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버튼이 완전 배치되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얘 약간 고장 났어. 얘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걸 눌러야 돼? 아 죄송합니다. 훌쩍거렸어요. 흥분해가지고. 야 일단은 외국 돈 있고 여기도 외국 돈 있어. 야 이거 외국 돈 여기 왜 이렇게 두껍지 얘는? 얘는 뭔데 이렇게 돼? 얘는 오스트레일리아라 이 엘리자베스 여왕 붙어있네요. 그거 외에는 다 우리나라 돈이네. 여기도 다 우리나라 돈. 자 일단 이 귀한 돈은 다 우리나라 돈이야. 자 이 귀한 돈은 제가 저보다 좀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월말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자 왼쪽에 핸들 리모컨,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 있고 핸들 자체가 굉장히 모양이 들지 않아요. 못생겼어. 여기 우드만 좋아. 자 크락션. 오우. 크락션 소리 괜찮죠? 괜찮아. 이 정도면 나 괜찮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크락션 소리예요. 자, 연료 많이 들어있고요. 이 계기판이 항상 냉소적이야, 좀. 이 벤츠는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좀 없고, 항상 보면은 약간 냉소적이고 약간 차가운 느낌? 이런데도 다 봐요. 약간 좀 냉소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2003년 벤츠 E320 차량이었네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또 좋은 득템거리 하나 했고요. 이 돈 절대 제가 꿀꺽하지 않아요. 저보다 좀 더 힘든 이웃들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모으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저 물총과 워시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봉사할 수 있게끔 또 금전까지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쯤에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의 힘을 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긍정적인 척하면 언젠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항상 긍정적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항상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과 같이 충실히 업무해라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요즘에 초심을 좀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들 영상도 좀 자주 찍고 올리고 여러분들과 약속도 좀 지켜야 되는데 초심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 초심 꼭 챙기고요. 다른 점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긍정의 수호자, 긍정의 아이콘, 살아있는 인간 긍정 덩어리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안녕!